유인 것 같아요. 아니 또 나올 것만 같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한 곡 더 시켜주세요. 괜찮아요. 한 곡 더 시켜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어? 괜찮아요. 어려운 노래도. 아니 이런 기장갈매기 같은 노래 쉬운 노래도 왜 돈을 이렇게 크게 줬는데 어려운 노래 시켰고 하면 더 많이 줄 것 같지 안 그래? 아유 참 괜찮아 시켜. 어 괜찮아. 응? 윤수연의 그 꽃길? 그럼 아 그러면 저기 윤수연의 꽃길을 내가 윤수연 노래니까 이 꽃길을 내가 불러드리고 있을 테니까 노래 제목을 생각해 주세요. 예. 꽃길부터 일단 준비하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기사를 먼저 해주고 아까 보니까 잔뜩 있던데 씨. 아, 봐봐 아 여기 있잖아. 이걸로 넘겨봐요 바보야. 여기 이거 있잖아 여기. 어차피 그거 저 다른 데 가서 오늘 저거 다 써. 여기서 써. 여기서 있어도 못 쓰는 돈이야? 왜? 아니 벌써 한 개가 왔어? 벌써 한 개가 왔대. 그래도 꽃길 하나 그래도 아, 마음이 참 좋으시네요. 아, 서울 가면 이런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씨발 무색. 난 못 가요. 비단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해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쓸까? 쓰자.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가서 꼭 안 써도 그만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서 쓰세요. 꼭 거기 가서 써야 돼? 밥 먹어야 돼? 장아서 먹으려고? 여태까지 내 돈은 안 쓰고 다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써서 이제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쓰지 말아야지 바보야. 날 줘야지 나를. 아이고. 사람이 신세를 지려면 확실하게 줘야지. 확실하게 얻어먹으려면 확실하게 얻어먹고. 저기 저 사장님이 주라고 했는데 왜 냉기고 주는 거야? 뭐 사 먹으려고? 엿? 아 엿 사 먹지 마. 불량식품 먹지 마. 그냥. 아유 무슨 엿 같은 거 불량식품을 먹어. 요즘에 엿 먹는 사람 세상에 어린이. 엿 먹자. 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 여? 그래 그래. 아 잘 됐다. 그 친구들 오늘 뭐 얻어먹기 때문에 이제 뭐 사 그래 여수로 사갖고 친구들 여수로 저게 진짜 좋은 식품이야. 설탕 색소 방부제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여, 야 여기 역 갖다 줘. 역 갖다 줘. 네. 김밥 열심 팔아가지고. 아 김밥 하시는구나. 요식업 하시네.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우리 점심에 꼭 김밥 좀 갖다 줘. 진짜 거짓말하나. 우리 먹을 데가 없어. 아니 또 우리가 김밥 값을 지불을 해드릴게. 진짜로 맛있게 좀 해주세요. 국물은 있어 여기. 점심은 맨날 굶어. 맨날. 아직 내가 집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굶는 게 생활 습관이 됐어. 그래 김밥. 아니 누나 봐봐. 내가 봄에 나오면 겨울 이제 가을에서 끝나다가 집을 못 가잖아. 굶는 게 생활화가 돼서 두 가지가 생활화가 돼서 생활화. 첫째 아침은 먹어, 저녁은 먹어, 점심은 꼭 굶게 돼. 그거 생활화. 두 번째 여자를 먹는 거 그때 생활화가. 근데 이 친구들 있잖아. 이거 나는 가짜 여자고 이거 진짜 여자거든. 얘들 진짜 이 사람들.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인정머리라고 요만큼도 없어. 요만큼도. 어? 우리가 남자잖아. 집 남자 몇 개월 됐잖아. 외롭잖아. 그럼 빈말이라도 사람이 오늘 밤에 저기 시간 되면은 제 방으로 잠깐 좀 오세요. 할 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좀 유인을 해갖고 어떻게 좀 배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씨 두고이야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끝나면 지방으로 쑥 가고 끝이 아니라. 어? 그럼 그래야지. 상대방의 아픔을 외로움을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손가락이 관절이 왔잖아. 씨발 하는 거 손가락이. 자 감사드리고요. 자 고맙습니다. 꽃길이라는 곡을 한 곡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우리 한 가족분들에게 제가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정말 이쁜 노래고 아름다운 노래예요. 거기 보면은 그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진도 정말로 대단한 인연이겠지만은 모든 게 다 인연입니다. 근데 어떤 인연이 됐는지 오늘 만나서 내일 또 만나라든지 간에 사람이 각자 집으로도 가야 되고 헤어짐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면은 꼭 이럽니다. 그래 씨발로 자처먹고 잘 살아 봐라 인간아. 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 받고 그래 그래도 한때는 너하고 나하고 좋았잖아. 그리고 한때는 손도 잡았잖아.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안녕을 빌어주고 행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랑의 기도라도 해주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해서 우리가 끝날 때 잘 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 우리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개인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했거든요. 정말 김에는 우리 송정리 사람들은 정말 됐어요.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도 깨끗이 씁니다. 다른 데 가면 안 그래요. 막 더럽고 여기 깨끗이 써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뭔 얘기냐면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에도 다음 남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우리는 깨끗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 자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야 대가리 속에 좀 입력 좀 해놔라. 입력 좀 해놔. 아우 저 인간한테 하여튼 노또야 씨발 나하고 조대히 안 맞아 저거. 고정시키고 고정시켜놓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그만 힘든 사람 내려놓고 싶어요. 아마도 여기까지 그 인연이요.
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가족분들께서 저한테 아 오늘 가족하고 이런 이 노래 좀 한번 좀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아드님이 우리 여기 어머니 부모님 이렇게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이모님 어머니 숙모 어머님 진짜로? 진짜 민간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저음한 멘트도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나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아빠가 인물이 괜찮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안을 꺼내 주세요. 남자키 남자키 남자키
이번에는 우리 그 젊은 우리 학생한테 내가 불러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보기에도 너 각설이 공연 해봤니? 네. 각설이 공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 학생이지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얼굴에 철이 없어. 미안해요. 학생인 줄 알았어요. 직장인이지. 그래요. 대학? 아, 우리 사모님 아들이에요? 그럼 그렇지. 이쪽에서는 이런, 아이, 말도 안 돼. 아이, 맞아. 아유. 뭘 왜야? 그걸 나한테 물어봐. 거울 보고 좀 가만히 생각해봐. 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거울 좀 봐라, 거울. 자, 내가 만든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꿈에 대한 한 곡 주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꿈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드느냐에 따라서 꿈을 꾸면은 틀려요. 행복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자면은 꿈도 좋은 꿈을 꾸는데, 아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꿈도 기상만치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을 자는 침대는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거기서 잘 적에 꾸는 꿈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꼭 잠자리에 들면은 좋은 꿈 꾸고 그 다음날 일 가도 아주 행복하게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에 대해옵니다. 가신 달이 되면 안 갔네요. 여기 여관방이 없지? 없어.
오랜만에 이런 노래 들으시니까 옛날에 그 학창 시절로 들어가신 것 같은 거 좋으시죠? 아, 저도 그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두 곡을 꼭 불러드려야 될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제가 만들 적에 정말 사실입니다. 가버린 친구에게 바친.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제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그다음 한 곡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했던 동료이기도 해요. 지금 그 갑숙이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동심의 세계를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쁜 마음 갖고 한번 달려보세요. 이거 뭐예요? 잠자는 공주, 사람이 좋다. 내 마음님 이렇게 크게 후원 무대기를 또 이렇게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안 주무셨어요? 그래, 세상에. 내가 일찍 주무신다는 얘기 듣고, 일찍 주무시는 줄 알고 일부러 방송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연. 진짜 안 맞아. 아니,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 참나. 어니언스. 함께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좀만 더 올려봐.
자, 이게 이제 이게 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잖아요. 저희는 뭐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멀어서 못 오시고 그때 또 우리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팬이라 그러죠. 저희도 팬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공연한다고 해도 응원도 많이 크게 주셨어요. 내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고상과 아름다운 종이 여기 밑에 보면은 그죠? 유튜브 신고상 TV라고 되어 있어요. 아저씨.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저의 모든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어서 올라갔거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런 책도 하는데 네, 감사 좀 드릴게요. 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힘입니다. 예,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 아니 아까 이거 5만원 주신 우리 사장님이시구나. 아우 고맙습니다. 아니 5만원 더 줄 거거든요. 아 또 주시려고요? 네. 아유 진짜. 아, 저한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네요. 근데 예. 제가 소주 한 병밖에 안 먹는데. 아 예, 아 그러셨군요. 미안합니다. 근데 예.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부탁할게요. 예,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예. 뭐 그리 급해요? 아, 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 가지기 시간밖에 없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진례명과 예. 아름다운 동행. 아우 진례명과 아름다운 동행. 마지막으로 가서 한마디 해주면. 예. 야 알겠습니다. 야 진례명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걸 한마디를 해라 조금이다. 진례명과 아름다운 위대한 데도 붙일게요. 진례명과 위대한 아름다운 동행. 야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한 곡 더 해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잠자는 무대에서요. 늘 정말 예, 고운 노래였죠. 전 저 두 곡 있었잖아요. 아 사람이 좋다. 자 사람이 좋다 한 곡 올려드리고 아 라스트 곡 이거 하나 올려드리고 이제 시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께서 어머님한테 올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올려드릴 곡은 이 노래입니다. 모든 게 그 이렇게 이쪽이 있으면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으면 이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빛과 그림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서 계시든 앉아 계시든 어머님 그늘에 우리 자식들은 그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올려드릴 노래는 빛과 그림자라는 곡입니다. 우리 어머님 이 노래 괜찮으실까요? 아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또 삥 뜯어낼까봐. 아니 노래 모르는데. 아 한번 들어보세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좀 들어봐 주세요. 신청곡 없죠? 네, 주세요, 음악.
천천히